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방정부를 비판 견제할 지방의회가 속속 개원하면서 원구성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해 후보 등록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다수당, 다선 의원 위주로 물밑에서 내정되다 보니 의장단 선거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납니다.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원구성 실태를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대 춘천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무기명 투표가 시작됩니다. 의장에는 국민의힘 김진호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23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부의장도 단독 입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주상 의원이 나와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여야 의석수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잠정 합의한 대로 확정된 겁니다. 전문성이 담보돼야 할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장실 앞입니다. 아직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든 팻말에 위원장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정경옥, 기획행정위원장 김보건, 경제도시위원장 김운기, 복지환경위원장에는 이희자 의원이 내정됐는데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위원장의 이름을 올린 겁니다. 강원도의회도 양당이 내정한 대로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두 후보 등록제를 통해 이뤄진 겁니다. 사전에 후보로 등록한 뒤 정견 발표를 거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말만 후보 등록제일 뿐 배지에 이름을 써서 최다 득표자를 뽑는 기존 교황 선출식 방식과 마찬가지로 다수당 독점의 비민주적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다수당 다선 의원 중심의 원구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당이나 혹은 무소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설 자리가 사실은 많지 않은 거고요. 결국 중앙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 지역 정치도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의당 윤민섭 의원이 입성하면서 처음으로 양당 체제에서 벗어난 춘천시 의회에서조차 구태가 되풀이되면서 후보 등록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요즘 연일 무더위로 힘드시죠? 에어컨도 틀 수 없는 취약계층은 더하실 텐데요. 강원도가 냉방 복지 차원에서 에어컨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원 대상은 고작 200명에 불과합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많이 사는 임대 아파트.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한증막에 들어온 것처럼 뜨겁고 습한 공기가 들이칩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에 젖을 만큼 방 안이 열기로 가득한데요. 실내 온도는 3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놔도 열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름나기 필수품이 된 에어컨조차 없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단은 선풍기 바람과 부채질이 전부입니다. 되게 더울 때는 베란다 다 문 열어놓고 그냥 너무 그래도 덥고 그러면 바깥에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살지. 에어컨이 가동되는 인근 경로당은 집안의 열기를 피하려는 노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평일 낮 한때뿐. 열대야가 나타난 밤 시간이나 경로당이 문을 닫는 주말에는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마땅치 않습니다. 각자 집이라든가 저 바깥에서 이렇게 공원에서 앉아 있고 계세요. 근데 뭐 더우니까 예, 웬만큼 식사가 끝나도 집으로 가시는데 이제는 안 가셔요. 코로나19로 경로당마저 문을 닫은 지난해 여름 오갈 데 없는 취약계층은 폭염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냉방복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확보한 예산이 2억 원에 불과해 200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원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가 있는데 좀 더 좋은 에어컨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단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지원 세대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강원도에서 얼마나 많은 가구가 냉방복지를 필요로 하는지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온도 조절에 사실은 방해를 받는 게 이제 노인분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냉방기구를 보급하는 거를 그 부분들이 일단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올해 여름이 시작되고 이달 4일까지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에서 공식 집계된 온열 질환자만 491명.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요즘 개화 시기를 맞아 벌들이 본격적인 채밀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평창 지역의 토종벌 농가들이 이동식 양봉이 밀려들어오면서 소갈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봉벌이 토종벌을 공격하고 심지어 꿀도 뺏어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1458m 바랑산자락에 위치한 농촌마을. 집 주변 산비탈에 토종벌통 10여 개가 놓여 있습니다. 피나무 꽃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해 벌들이 한창 꿀을 채취하러 나가야 하는데 문 앞에 잔뜩 몰려 집을 지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벌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것은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양봉벌통 수십 개가 들어온 이후부터입니다. 이처럼 마을에 이동식 양봉이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서 인근의 토종벌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양봉은 지역별 개화 시기에 맞춰 꿀이 있는 꽃을 찾아 벌통을 옮겨다니는 방식으로 더위도 피하고 꿀도 채취하며 오는 8월 말까지 평창에 머물게 됩니다. 주민들은 양봉이 들어오면 토종벌을 습격해 꿀을 훔쳐가는 이른바 도봉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양봉이 낭충봉화 부패병 같은 질병을 옮겨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뭔 양봉 하나 그 병들린 거 동네 완 줄로 모르고 놔뒀더니 그에 병들려서 싹 죽어버리고 그리고 한 4, 5년 또 지냈어. 지내다가 5번 또 볼 들만한 양봉들 또 들어와. 이게 또 죽을지 몰라. 양봉은 그렇잖아. 습격해서 아주 죽이고 다 완전히 뺏어와. 실제로 인근 마을에서는 얼마 전 들어온 양봉벌이 집단 폐사해 토종벌도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원인인지 평창군이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토종벌의 위협이 되긴 하지만 이동식 양봉이 토종벌 농가 주변에 오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어차피 남의 집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다 하는데 네. 그분들을 여기 쪽에 못 들어오게 하고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건 없거든요. 뭐 행정지도 측면에서 양봉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다른 좀 이것을 두고 옮겨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꿀벌은 보통 벌통에서 반경 4km까지 날아다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식 양봉이 올 때마다 토종벌 농가들의 아우성이 커지는 만큼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적정한 거리 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는 올해 초 고성 제진역에서 착공식을 연 이후 현재는 여러 가지 재반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 고성과 양양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 강릉에서 제진 구간은 올해 초 제진역에서 착공식을 한 뒤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재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위치해 있는 제진역은 동해 북부선의 종착역으로 역사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 북부선 제9공구는 고성 거진에서부터 이곳 제진역까지 연결되는 마지막 공사 구간이지만 올해 초 착공식 이후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은 모두 111.617km를 강릉의 제1공구부터 고성의 제9공구까지 모두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이 가운데 1, 2, 4, 9공구 57.537km를 시공사가 직접 설계까지 해 시공 방안을 제시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해 착공이 빠를 전망입니다. 2027년이면 완공될 예정으로 1, 2, 4, 9공구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 9공구의 고성, 4공구의 양양군에서 차례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왜 굳이 철도 노선이 삶의 터전을 관통하도록 설계했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옆으로 한 2, 300m만 비켜서 노선으로 갔으면 산으로 갔으면 터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민원도 안 생길 거고
암만 농촌이 소멸지역이 돼가고 저렇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설계 편의주의만 해서 해볼 것 같아서 아주 너무 분통이 터져요. 노선이 마을과 가까운 지역에 건설된다며 여러 가지 환경 악화도 우려했습니다.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소음, 공해,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양군 마을 주민들이 많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외곽으로 이전하자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참석한 많은 주민들이 철도공단 측에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며 여러 가지 우려를 전했고 공단 측은 이번에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월 달에 시설기를 완료를 하고 23년 2월 용지보상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의 반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제909 고성, 제409 양양, 제1209 강릉에서 잇따라 열리고 나머지 공구는 오는 10월쯤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 초 공사가 시작되기 전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설계에 반영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재난관리 업무 실적 평가에서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지난해 추진한 재난관리 업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 강원도는 전라남도와 함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춘천과 홍천, 인제가 우수, 원주, 철원, 양구 등이 보통, 화천과 정선이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흡 등급을 받은 강원도와 정선, 화천군은 재난안전 분야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예방과 대비 분야의 추진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 동해안해수욕장이 오늘 강릉과 양양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강릉시는 오늘 경포해수욕장에서 개장식을 열고 주문진과 정동진, 옥계 등 16개 해수욕장을 다음 달 21일까지 45일 동안 운영합니다. 속초는 9일, 동해와 삼척은 13일, 고성 지역의 해수욕장은 15일에 각각 문을 엽니다. 한편 여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강릉 주문진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선 제13회 전국 해양스포츠대회가 내일부터 11일까지 열립니다. 경찰이 고속도로 화물차의 저속 주행에 따른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치명률이 높은 오르막 저속 화물 차량과 고속 주행 후속 차량의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 차량의 속도 저하 원인인 불법 구조 변경과 적재 중량 초과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암행 순찰차의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해 최저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공공부문 부패 행위 신고도 공익 신고처럼 변호사를 통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신원 공개 없이 변호사를 통해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자신의 위법 행위가 발견돼도 형사와 행정 처분이 감면되고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도 지원됩니다. 한편 공직자가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강원FC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춘천 송암 레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김천 상무와 하나원규 K리그1 2022 21라운드 홈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시즌 강원은 5승 6무 9패로 강등권 바로 위인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포 이정엽 선수의 복귀로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거두는 등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강원보다 한 단계 높은 9위에 위치한 김천과의 승점은 1점 차이어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조기 반납했던 3호기를 재도입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3호기는 오는 22일부터 양양 김포 노선을 일주일에 10회씩 운항할 예정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노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되는 등 탑승객이 급격하게 줄면서 지난 2020년 12월 2호기와 3호기를 조기 반납했다가 지난해 8월 2호기를 도입했고 이번에 3호기도 다시 도입합니다. 원주 출신의 생명사상가이자 협동조합 운동가인 무위당 장일숭 선생의 서화작품 전시회가 제주, 대구, 원주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사단법인 무위당 사람들은 다음 달 3일 제주에서 무위당의 생각을 주제로 무위당 선생의 서화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8일부터 13일까지는 대구에서 무위당 선생의 서화, 서각전이 열리고 다음 달 22일부터는 생명을 주제로 원주 제주 작가들의 교류전이 원주 생명협동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춘천시가 여름철 무더위 극복 대책을 추진합니다. 횡단보도용 접이식 그늘막 208곳, 실내 무더위 쉼터 124곳, 야외 무더위 쉼터 24곳을 운영하고 증발 냉방장치인 쿨링포그를 7곳 설치합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벽걸이 에어컨 20개와 선풍기 150개, 여름이불 100개를 지원합니다. 원주시가 지역에 있는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수출기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이 현장에서 물건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본사나 공장이 원주에 소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참가 기업에는 제품 전시와 홍보 공간, 다양한 홍보 채널이 제공되고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 수출 상담 등도 지원됩니다. 원주시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9월 2일부터 4일 동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첫 수출기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양양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송이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연어축제는 10월 28일에서 30일까지 각각 4일 동안 양양 남대천 둔치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송이축제 기간 동안 송이 따기 체험 행사 등이 열리며 연어축제에서는 연어 요리 경연과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하는 소믈리에 대회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거리 공연팀이 실력을 겨루는 제1회 산천어 버스킹 대회가 화천군 하남면 거래리 수목공원에서 열립니다. 화천군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00개의 거리 공연팀이 대상 500만 원 등 우승 상금 1,500만 원을 놓고 경연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상자는 대중음악 전문가 4인이 음악성과 가창력, 호응도 등을 평가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장마와 폭염으로 고랭지 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오는 11일까지 해안면 일대에 280헥타르에 달하는 고랭지 채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무름병 등 농작물 피해가 확인되면 농업재해 신고 접수를 지원해 정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인제군이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임대 농업기계 운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지난해 운송 신청이 800건을 넘었고 올해 900여 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군이 보유한 화물 차량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